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롯데 2021년이 어느덧 한 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 마지막 주의 시작을 잠실에서 LG와의 승부로 출발했던 롯데였습니다. 롯데는 1회부터 2, 3루의 기회를 잡았고, 손아섭의 적시 2루타로 2점을 선취하며 기분 좋게 오늘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3회에도 안치홍의 땅볼에 마차도가 홈을 밟으며 3대0으로 롯데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에이스 박세웅은 5회까지 피안타를 단한 개만 허용할 정도로 완벽투를 하며 이 리드를 지켜냈는데요. 하지만 6회 실책이 겹치며 무사만루의 위기를 맞았고, 그에 흔들려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고, 또한번 아쉬운 수비로 최은성에게 3타점 적시 2루타까지 맞으며 단숨에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잘 던지고 있던 에이스 박세웅이 팀의 수비에 흔들렸기에 너무나도 화가 났던 장면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8회에 한동희가 깊숙한 적시 2루타를 때려내며 손아섭을 홈까지 불러들이며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나마 본인의 수비를 타석에서 만회했던 한동희의 동점 적시타였는데요. 하지만 8회 말에도 또한번 배성근이 파울플라이를 잡지 못했고, 결국 그로 인해 무사 1, 2루의 위기를 맞았는데요. 그러나 최준용이 투아웃을 잘 잡았고,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장두성이 슈퍼캐치로 막아내며 결국엔 이 위기에서 리드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결승타가 될 뻔한 타구를 잡아낸 전율이 돋았던 슈퍼캐치였는데요. 이후 양팀 모두 득점에 실패하며 이 슈퍼캐치로 인해 이 경기는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정말 오늘 대환장 수비로 암울하게 질 뻔했던 경기를 8회 장두성의 호수비가 첨가된 최준용의 피칭과 9회 구승민의 2K 피칭으로 막는데 성공했는데요. 짜증이 났던 수비 장면이 있었지만 8회 장두성의 슈퍼캐치가 그것들을 해소시켜줬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보여준 수비력으로 내년에는 장두성이 팀의 주요 전력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마저 보여줬는데요. 이겼으면 좋았겠지만 실책으로 질 뻔했던 경기를 이렇게 무승부라도 만들어내서 그나마 다행이고, 무승부를 만든 주역들에게 큰 박수를 주고 싶네요. 이렇게 롯데는 마지막 주의 시작을 무승부로 하며 연승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롯데는 내일을 쉬고 수요일에 사직으로 돌아와 기아와의 두 경기를 맞이하는데요. 3일 동안 부산, 서울,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 살인적 스케줄을 맞이했는데, 이 스케줄을 잘 극복해내고 수요일 경기도 잘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고생 많았고, 그러면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승리, 예, 롯데 화이팅!